안녕하세요. 옷만 드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너무 예쁜 통바지 또는 큐롯 또는 치마바지 뭐 이런 거를 만든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 만들었는데 저번 시간에 만든 이렇게 상의하고 맞춰 입으면 너무 예뻐요. 잠깐 보시면 자, 뭔가 가을에 이 바지를 꼭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걸을 때 이게 뭔가 샬랑샬랑 되는 게 너무 예뻐요. 서너 개 만들어서 선물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코디하기가 너무 좋고 뒷부분에 고무줄로 딱 넣고 앞부분에는 딱 앞에까지 고무줄이 있으면 너무 뚱뚱해 보이잖아요. 지금 이 바지는 77, 88, 99, 100, 110, 120 아무나 입어도 날씬해 보일 거예요. 왜? 밑에 이게 날씬한 옷은 어떤 옷이냐면 웨딩드레스, 아워글라스라고 해서 모래시계를 만들면 돼요. 자, 허리는 딱 이렇게 허리는 맞고 밑에는 넓은 거, 이건 무조건 날씬해요. 자, 치마 입는 게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 옷 한번 만들어 입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치마 같기도 하고 움직일 때는 아 바지였네 라고 하는 치마 바지, 통바지, 이런 느낌의 바지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원단은 약간 꾸김이 안 가는 폴리 같은 원단을 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폴리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로 만드시면은 진짜 이렇게 걸을 때나 코디할 때나 뭐 이 바지는 진짜 너무 쓰임새가 너무 좋아요. 쓰임새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패턴을 떠볼 거예요. 자, 패턴도 원형 딱 갖다 놓고 원형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인가요? 에그 모드에 가시면 원형 패턴 구매하시면 바지 원형, 스커트 원형, 상의 원형 이렇게 세 개가 딱 이렇게 패키지로 들어 있으니까 그거 하나 사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자막녀가 쭉 만드는 거 보시면 아, 저 정도면 나도 하지라고 하실 거예요. 패턴 뜨는 거 보실 건데 패턴은 뭐 원형 카피한 걸 딱 늘려서 옆에 통만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뒷부분에 있는 다트 빼고 늘려서 고무줄 잡는 거 이 정도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은 통바지, 퀴롯바지, 치마바지 뭐 이런 바지를 지금 패턴을 뜰 건데요. 자, 먼저 이렇게 에그모드에 가시면 원형 패턴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원형 패턴을 구매하셔가지고 쫙 이렇게 펼치시면 바지도 있고 상의 원형도 있고 스커트 원형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바지 원형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바지 원형을 잘라 볼게요. 자, 요렇게 다 잘라 주셨으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패턴을 떠볼 건데 항상 패턴을 뜰 때 뭘 하죠? 기장. 자, 기장을 한 7부 조금 되게, 한 7부나 8부 정도 되는 기장, 한 33 정도로 놔볼게요. 자, 이렇게 딱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밑에 통이 굉장히 넓어요. 한 28인치까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한 장에 앞판 하나 나오고, 종이 한 장에 뒷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종이를 그냥 반을 접을게요. 종이를 반을 딱 접을게요. 이렇게 딱 맞춰서 접어주세요. 딱 접으신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선 하나 그리고 자, 그리고 앞판 먼저 뜰 거예요. 오늘은 제가 5 사이즈로 지금 뜨고 있고요. 5 사이즈로 앞판 먼저 떠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도 중심선이 이 원형에도 이 중심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중심선이 있는 애랑 딱 맞추는데 여기 끝부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끝부분을 딱 맞추셔서 여기랑 쭉 이렇게 맞춰주셔서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 요 기장 끝은 여기다가 맞춰서 고정. 자, 이렇게 고정을 딱 해주신 다음에 살짝 카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카피를 딱 해주시고 자, 요거에는 여기 볼륨감을 살짝 편하게 놓기 위해서 다트를 하나 잡았어요. 다트를 하나만 이렇게 표시할게요. 하나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없앨 거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카피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허리 부분은 앞에는 우리가 고무줄이 아니라 딱 맞아야지 돼요. 앞에는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허리를 딱 놔주시는 거예요. 자기 허리가 자 인지의 자에 대해서 이번 주에 제가 좀 더 쉽게끔 인지 자를 볼 수 있게끔 영상 하나를 올려드릴 거예요. 인지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인지 좀 쉽게 볼 수 있는 영상 올라가니까 그거 보시면 보고 요거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허리니까 허리가 보통 5가 26인치예요. 그러면 6과 2분의 1이 나와요. 자 어렵죠. 영상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이번 주에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꼭 보시고 요거 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자 허리가 6반이 나와야 되니까 6반에다가 다트 1인치 이렇게 놓고 했더니 아까 다트 하나 다트를 제가 임의로 여기를 있었잖아요. 얘를 없앤 부분을 앞에 부분에서 살짝 반 정도를 쳐줄게요. 요 다트 있었던 부분 다트의 반만 앞에서 쳐주시고 반만 또 앞 옆에서 딱 쳐주실 거예요.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놓게끔 딱 이렇게 놓으면은 4분의 허리 플러스 다트가 나올 거야. 여기 부분이 자 여기 부분 앞에 부분 이렇게 놓을게. 이렇게 여기 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봐봐요. 치마 바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가 통 허리 힙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미디 또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얼마큼 1반 정도를 내릴게요. 앞판에서 1과 2분의 1 정도 내릴게요. 좀 넉넉하게끔 내릴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자 10까지가 여기가 10이에요. 여기가 10중이죠. 힙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맞을 거예요. 자 이제 밑에 부분 자 이제 밑에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중심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인치를 갈게요. 와우 통이 굉장히 넓죠. 끝부분 표시했어요. 그리고 힙까지 딱 오면서 여기서 곡자로 이렇게 딱 여기서부터 이 자를 딱 놓는 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자를 이렇게 이렇게 오게끔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오게끔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게끔 자 그 다음에 자 잠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무릎선을 하나 정할게요. 무릎선을 정하는데 무릎선이 보통 요 선을 무릎이라고 치면 요 풀 되는 게 좀 하기 때문에 요 끝나는 부분에서 위에서부터 한 19인치 정도로 2인치 정도 올려서 여기가 무릎선이에요. 허리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9인치에서 20인치 정도인데 제가 오늘 19인치를 놓을게요. 19인치에다가 이렇게 딱 선을 하나 쭉 그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잘 보세요. 요 선인데 자 여기에서 1인치를 나갈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대신 뒷판에서 뒷부리는 1인치를 칠 거예요. 이해가시죠? 앞 뒤에 있는 애를 잘라서 앞에 붙인다고 보면 돼요. 자 원래는 여기인데 치마 바지는 앞판 뒷판이 부리가 비슷하고 뒷판이 약간 커요. 그래서 1인치를 나갈 거예요. 1인치를 나간 다음에 다시 곡을 이렇게 그려 여기 내린 데랑 이렇게 그려주겠죠. 이렇게 여기 아니고요. 자 1반 내리고 1인치 나간 대와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주시고 요 점과 여기와 곡자 쓴 거 봐서 끝에까지 이렇게 뜨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 이렇게 자 힙까지는 뭔가 이 디자인은 힙서부터 A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힙에 살짝 맞으면서 통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살짝 여기 부분 조금 더 힙에서부터 이렇게 볼게요. 힙에서부터 살짝 이런 식으로 오셔도 돼요. 이렇게 자 힙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앞판 다트 하나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머니 하나 들어갈게요.
자, 주머니 여기서부터 1반 떨어졌는데 하나 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인치 부분에 하나 긋고 직선으로 연결시켜 줄게요. 자, 직선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잘 주머니 크기 1반 정도 1 여기 끝난 데서부터 1과 2분의 1 내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굴려준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인치 나간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5인치 나간 데랑 이렇게 긋고, 자, 여기 2인치 내린 데서 3인치 정도 내린 데. 자, 2반 내리고, 여기서, 여기 내린 데와 여기까지 3인치 내린 데랑 이렇게 굴려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제 주머니 속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자, 주머니까지. 앞판 떴는데, 자, 하나 더. 자, 제일 중요한 게,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면 끝부분과 뾰족뾰족하면 이렇게 끝에가 뾰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1인치 정도 올린 다음에 직각을 살짝 놓으시고 곡자로 여기를 살짝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1인치 올라가고 곡자로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1인치, 여기서부터 1인치 올라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앞판이. 자, 그 다음에 뒷판을 한번 떠볼게요. 자, 뒷판도 종이 반을 딱 접을게요. 자, 얘도 기장을 33.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뒷판을 딱 가져와줘서 얘도 중심을 딱 맞춰주시고, 옆선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중심에 맞춰 주신 다음에 옆선을 놓은 다음에 고정.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도 카피. 자, 다트는 카피할 필요 없어요. 주름 바지기 때문에 다트는 카피할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카피를 해 주신 다음에 아까 여기서부터 무릎선을 2인치에 올라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인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려 놓을게요. 지금 힙은 좀 맞는 원형이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끔 앞에 부분, 그러니까 옆에 쪽으로 1인치를 늘릴 거고요. 앞에 부분에서도 반인치를 늘릴 거예요. 자, 원형에서 여기는 2분의 1을 늘릴 거고, 여기는 1인치를 늘릴 거예요. 자, 늘려서 허리까지 1인치를 표시를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직각이 맞고, 얘랑 연결시켜 주시고, 자, 얘랑 연결시켜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앞판은 1인치를 내렸는데, 1반을 내렸는데 얘는 1인치만 내릴게요. 1인치만 내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1인치만 내리고 원 앞에 부위에서 얘는 1인치가 들어올 거예요. 아까 기억나시죠? 앞판은 1인치를 부리를 늘렸어요. 원형에서. 얘는 원형에서 1인치만 내리고 아까 1반이었는데 1인치만 내리고 안으로 1인치가 들어온 다음에 이 암홀자로 여기랑 여기랑 연결.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밑에 통은 얼마나 왔죠? 28인데, 뒷부분은 29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반. 뒤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14반을 딱 체크. 뒷반 여기도 14반을 체크.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앞판을 자른 애를 데리고 와서, 딱, 옆선이랑 딱 맞힌 다음에 끝부분이랑 딱 맞힐게요. 이렇게. 이렇게 맞히신 다음에 카피. 자, 이렇게 무릎선 앞판 뒤판 맞춰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카피. 자, 이렇게 무릎선 맞춰주시고, 자, 여기 부분이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올린 다음에 여기랑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셔서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해 놓으신 다음에 다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쪽 부분도 오셔서, 여기 들어온 1인치 들어온 데랑 얘랑 카피죠. 이렇게 카피.
자, 여기랑 맞춰서 여기를 올려주시면 여기가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얘랑 얘랑 연결. 자, 나중에 뒷판을 여기로 딱 박다 보면 요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여기를 살짝 땡기면서 박아주시면 돼요. 뒤를 땡기면서 살짝 박아주세요. 여기를 요만큼 차이가 나는 만큼 땡겨주시면 돼요. 바이어스 부분이기 때문에 잘 늘어나기 때문에 잘 맞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놓으면 앞판 뒷판이 다 끝났고, 자, 그럼 하나만 더 제가 그 하면은 벨트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자, 뒷판 자르고 벨트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밑에 부분 1인치에 올리라고 했는데 1인치를 올려서 지금 맞추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1인치를 올려서 제가 맞추니까 아직까지 뾰족해요. 반인치 더 올릴게요. 반인치를 더 올려서 자,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자, 맞추신 다음에 반인치 정도 올린 다음에 끝 부분이 뾰족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여서 잘라주세요. 반인치 정도, 아까 1인치라고 했는데 1인치로는 그래도 삐져나오기 때문에 반인치 정도 더 올려주세요. 이쪽도 그렇고, 그래야지만 끝부분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요. 자, 얘네들도 딱 맞췄더니 이렇게 보시면은 뾰족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옷을 완성했을 때 안 예쁘기 때문에 반인치 정도 더 여기 부분을 칠게요. 여기 부분 반인치를 이렇게. 자, 이렇게 친 다음에. 딱 이렇게 쳐서. 이렇게 패턴이 이제 됐고. 자, 이제 벨트 부분을 제가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벨트 넓이는 1반으로 가볼게요. 1반을 딱 제가 체크를 해 놓은 다음에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 놓으신 다음에 앞에 부분을 딱 제가 선을 하나 딱 그린 다음에, 이게 앞이에요. 앞에 글씨 앞에 부분을 딱 가지고 가서, 자, 여기 부분 다트 빼고 또 이렇게 놨던 여기가 옆선이에요. 옆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을 딱 갔다가 딱 됐던 여기에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그려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무줄을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쭉 고무줄, 여기서부터 요만큼이겠죠. 골시로 이렇게 딱 펴면은 요만큼, 고무줄 들어가는데 여기서까지 10인치 잡을게요. 10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인치씩. 그래서 고무줄은 10인치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당겨 주면은 고무줄은 10인치. 요만큼 10인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뒷판이 반이 이쪽이고 반이 이쪽이니까 이만큼에서 고무줄은 10인치로 이렇게 당겨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 아까 주머니 부분 좀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카피 하나 해 놓으세요. 다트는 안 들어가는 거죠, 주머니에.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옆선 체크하고 옆에 체크하고, 자, 이렇게 패턴을 다 완성했습니다. 자,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죠? 원형 패턴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잖아요. 만드는 걸 보여 드릴 건데, 자, 만들 때는 다른 부분들은 오늘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뭐 주머니도 굉장히 뭐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머니 쉬울 것 같고, 벨트 다는 거 안에서 박아서 넘겨서 겉에서 이렇게 스티치로 쫙 때리면서 여기 부분에 고무줄 이쪽 고정 그리고 땡기면서 쭉 스티치 한번 보실까요? 자, 바지는 평행이 꼭 맞아야 돼. 중심선하고 평행이 꼭 맞아야지 되고, 바지는 이 주머니 부분은 꺾어서 재단을 하시는 거예요. 주머니는 꺾어서 재단을 하시는 거고, 요 촉은 두마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벨트는 저쪽
식서 쪽으로 잘라 주시면 되고요. 시접은 밑단이 1,4,1 양 옆에가 2분의 1인치로 재단해서 잘라 주시면 돼요. 자, 다트도 하나 있으니까 다트도 잘라 주시면 되고요. 자, 시접 길 바지처럼 긴 거를 자를 때는 꼭 나치 부분 중간중간에 무릎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치 부분 꼭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다트 송곳으로 눌러서 표시하고 원래는 실표뜨기를 해야 되죠. 자, 그 주머니를 4장을 재단하시는 거예요. 4장을 주머니를 속지를 4장을 재단을 하신 다음에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그 맨 위에 있는 두 장만 잘라 그 사선으로 잘라 주시는 거예요. 두 장만. 자, 벨트는 접어서 긴 거를 골시 부분을 접어서 위 골시 옆에 중심 골시로 해가지고 반인치 시접을 주고 잘라 주시는 거예요. 다대 그 심지를 붙일 거기 때문에 넉넉하게 자. 자, 밑단을 내 봉제하기 전에 맨 먼저 밑단을 먼저 꺾어서 다려주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려줄게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다대 그 재단하고 난 다음에 다대 테이프나 심지를 붙이는 거. 그래서 아까 바지 사선 늘어나는 곳에 붙여주시는 거. 이 벨트 부분에도 늘어나는 부분 있죠. 앞중심 부분에다가 벨트 심지를 붙여줄 거예요. 앞에 부분에만. 뒷부분은 고무줄이기 때문에 심지를 붙일 필요 없는데 앞에 부분에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부분만 이렇게 심지를 앞에 중심만 딱 잘라가지고 중심에 맞춰서 표시하고 심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심지가 잘 안 붙어요. 심지가 잘 안 붙으니까 좀 꽉꽉 해가지고 좀 오래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머니 속지도 사선으로 된 부분에는 다대 테이프 말고 한 1인치 정도로 다대, 그러니까는 식서 부분으로 잘라가지고 붙여주세요. 한 1인치 정도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머니를 봉제할 건데 먼저 사선으로 들어가는 데랑 주머니 속지랑 먼저 박아주시고요. 다 박았으면 한쪽으로 주머니 쪽으로 속지 쪽으로 다 넘긴 다음에 끝스티치를 한번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손으로 당기면서 박아주세요. 자, 다트도 하나씩 있으니까 미리 앞에 부분 다트도 한 번씩 박아놔 주시고요. 자, 주머니 밑에 부분을 놓은 다음에 양쪽에 4분의 1씩 정도로 해서 고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속지를 합치면 딱 만나 있을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딱 고정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가 그럼 완성된 거죠. 자, 옆선도 이 긴 바지가 긴 거를 박을 때는 꼭 나치 부분에 꼭 맞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나치가 딱 맞지 않으면은 나중에 옷이 밀리거나 이렇게 되면 우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치를 잘 맞추셔서 박아주세요. 자,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시접을 제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은 자른 다음에 박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옆에서 이렇게 주머니 그 밑단을 이렇게 잘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옆선 쭉 안쪽 선 쭉 박아주실 때 나치 부분 딱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옆선에 살짝 당겨주시면서 안쪽에 당겨주시면서 박아주시면 되고 다 박았으면 시접을 중심 쪽으로 가게끔 다트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옆선은 갈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청바지 이런 거 같은 게 합쳐가지고 오바라코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늘하늘한 원단은 갈라주시는 거예요. 시접을 갈라서 다려주시고 오바를 쳐주시는 거겠죠. 갈라주는 시접을 한쪽으로 모르는 경우는 조금 캐주얼한 옷들이나 이런 옷에는 그렇게 하는데 자 이거 바지 요거 잘 보세요. 양쪽으로 두 개를 박은 애를 하나를 뒤집어서 그 안으로 넣어서 그러고
미디를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지가 두 짝이 나올 거야. 왼쪽 오른쪽. 그러면 하나는 뒤집어서 뒤집은 애를 안쪽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겉과 겉을 만나게 한 다음에 박아주시면 짠 제끼면 이렇게 바지가 다 된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벨트 부분,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벨트 부분, 끝부분, 시작 부분에 먼저 박아서 뒤집고, 그 다음에 자 중간중간에 낫지 부분, 허리 이렇게 중심 옆에 이렇게 낫지 부분을 딱딱 맞게끔 한번 먼저 체크해 주신 다음에 박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리 한 반대편은 꺾어 놔 주시는 거죠. 심지 부분은 꺾어 놔 주신 다음에 안에서 먼저 박아 주시는 거예요. 안에서 쭉 박아 주신 다음에 제껴 가지고 제껴서, 그러면 꺾어져 시접이인데 꺾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꺾어져 있는 위에다가 겉 위에다가 박아주셔야지 초보자들은 이게 굉장히 더 편해요. 쭉 앞에 부분 심지 붙인 데를 쭉 이렇게 박아주세요. 이렇게 요 송곳을 꼭 갖고, 왜냐면 찝혀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옆에까지 오시면 이제 고무줄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옆에, 근데 양쪽 옆에다 고무줄을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양쪽 옆에를 고정을 딱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접을 살짝 한 다음에 이제 한번 쭉 당기면서 박아주시면 끝. 자, 밑단 다 됐어요. 이제 벨트 달았으면 다 끝났고, 밑단인데 꺾어서 아까 다려놓은 데 1사이일 뭐 4분의 3 여러분들 시접을 준 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꼭 박으면서 고기라서 찝히니까 송곳으로 밀고 뒤에서 당기면서 꼭 박아주셔야 돼요. 자, 잘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자, 이제 마무리로 잘 다려주시면 되고요. 넓게 잘 다려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도전해볼만 하죠. 자, 원단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원단은 꾸김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폴리 원단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신 것들을 카페에다가 좀 올려주시고 남들한테 저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자랑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